짜자잔짠짠짜라자자자자자짜리라리라 오랜만에 KBS였습니다. 야 이거 추억 돋네. 추억 돋아. KBS는 남자의 자격 촬영 이후로 겁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. 댄서들하고 같이 만나서 가고 있는데, 자 출연자 입구 한번 들어가 봅시다. 네, 안녕하세요. 디오지 준석입니다. 제가 또 이렇게 불의 명곡을 편곡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KBS 여기 출연자 대기실에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돼. 보시죠. 여기 들어가면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. 안녕하세요. 불의 명곡 아주 지금 기대가 남다릅니다. 이분은 세민 AKA 스카시라고 지금 지드래곤 슈퍼 댄서입니다. 그냥 댄서 분위기 좋아하네. 와, 좀 이따가 리허설 할 거예요. 저기 보이시는 분들은 지금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엑소. 이야 엑소다. 이야 댄스머신 엑소. 가자 가자. 가자 아웃사이더. 따라리라리 야야야. 기우 씨. 이거 생일인가요? 아 오늘 이제 단독 콘서트라니까.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이 분들이 많이 보셨어요. 아 진짜? 여기 보시면 아웃사이더 분도 있고 여기 보시면 그 슈퍼 섹시 디바 가수 왓썹 왓썹 분들도 이렇게 저희가 제가 모셨어요. 이분은 자주 출연하시는 이거 얼굴에 가려져. 진짜요? 네. 힙합 걸 네, 타이미 씨를 또 제가 모셨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단독 콘서트의 주인공 제가 있다는 것. 역시 엄청 나와요. 분위기가 좋아. 지루해. 집에 보내줘. 집에 보내줘. 오늘 눈화장만큼 머리가 많이 환하게 서 있는데 오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? 오늘의 마음. 아까 먹으면 안 돼요? 언제 해야 돼요? 아까 먹으면 내가 먹었어. 나 맛있겠어. 항상 옥철이 형이 카메라가 있으나 없으나 연예인의 자세를 잃지 말라 그랬었는데 뭔가 느꼈나 봅니다. 다리를 모았습니다. 느꼈다. 역시 옥철이 형은 웬돌이. 아우 정을 못 쳤더니 굉장히 피곤한데 프로라면은 이런 건 이겨내야 하니까. 참 가지가지 하네요. 진짜 별거 다 찍는다. 너나 나나 찍어봐 새끼야. 잠깐만 콧대가 컬러같이 나와요. 여성분들 됐어. 지금 대기실 분위기가 저 하나로 인해서 밝아진 것 같습니다.
추억이 너무 많아서 모든 걸 지우기에 힘들어서 나는 깨달았어 내가 널 사랑했다는 것을. 완전 가까이 난 건데. 나는 대단했어 내가 너 사랑했다는 것을.